오늘 또 이렇게 모시면 대표님 반갑습니다. 또한테는 그렇게 힘들게 오신 분들에게 나는 과연 뭘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걱정이 없습니다. 내가 좀 역설적으로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참 이 시대에 태어나서 복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복은 일반적 상식의 복은 아니죠. 즉 이 으스스하고 다사다난하고 힘든 숙막한 이런 시대에 를 태어난 그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시대를 만났으니까 여러분이 고를 실감하게 되고 고에 대해서도 또 많은 생각과 고를 타게 극복하려는 노력 이런 것을 어떤 편안한 사회 어떤 시대보다도 더 집실하게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법의 복력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야기도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왜 뭔가 정말 고를 깊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정말 고존인가 고의 존재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단 말이오. 고가 너무 많고 너무 힘드니 한편 억울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는 고입니다. 부처님은 고를 말씀하실 때 단순하게 무슨 고의 어떤 그 내역이라든가 불가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를 말씀하신 건 아니거든요. 고지멸도 하는 그 고는 벌써 해결을 전제로 한 고입니다. 부처님은 고를 뿌리채 뽑아내셨고 또 그 뽑아내는 방법을 완전히 터득하신 다음에 중생 앞에 섰다 이 말이에요. 그 뜻에서 고진멸도를 쓰라신 거거든요. 구속부터 재밌잖아요. 고와 고로 시작을 해서는 상식 같으면은 멸로 끝나야 되는데 그럼 고지 도멸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왜 고지 멸도냐 이게요. 뭐 쉽게 산 올라가는 길 그게 바로 집이다 하는 그러한 전제를 거기서 깔고 말씀하셨다고 보면 부처님은 고의 해결을 전제로 고를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일단 부처님 법의 체계를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고를 겪고 있는 입장을 동정한 나머지 건강한 길, 건강을 사는 존재 그걸 이제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그 말은 조금 더 부연을 하면은 아니 조금 더 부연이 아니라 좀 진전을 시키면은 그 생각을 원래 인간은 고와 관계없는 존재예요. 불교 책에는 그 전제 위에서 전개됐거든요. 왜?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빨리경에 장부경에 아까 앉아섰다 같은 경우 읽어보시면 욕계 찬상도 있고
색계 천상도 있고 무색계 천상도 있죠. 그 고해로부터 넘어서는 것이 해탈이고 그 해탈이 확 고동해서 아시면은 흔들릴래 흔들릴 수 없는 해탈, 고동 해탈 이러한 경계가 즉 열반의 어떤 한 표현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불교의 그 바탕 되고 있거든요. 그 바탕 위에서 전개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따라서 주역이 있습니다. 그 주역이 뭐냐?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업이라는 뜻입니다. 업, 깔마. 이 업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다 만들고 생성하고 또 돌아가게 만들고 하는 그 근원적 힘인데 즉 업력의 어떤 주체인데 이 업하고 관계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업과 관계 있는 존재를 인간이라 합니다. 업하고 관련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업과 관련 없는 존재들에 비해서 이건 근원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업이라는 것은 깜마라는 이 용어는요. 뭘 전제로 하느냐 하면 우의를 전제로 합니다. 뜻, 우의. 그걸 빨리로는 만호라고 하는데 그 업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호가 있어서 위업을 짓는 겁니다. 그 위업을 짓는 것을 말하자면 전문으로 하는 존재가 인간인 겁니다. 인간은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 행위를 합니다. 의도적인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그러면 인간부터 이제 그 위로 천상계 이걸 이제 그 소위 우주의 말하자면 상부 구조라고 본다면 부처님은 법을 전하는데 이 상부 구조를 대상으로 합니다. 왜? 여러분이 예를 들면 경을 보면 육처가 있죠. 그렇죠? 육내처가 있고 육외처가 있습니다. 육내처는 안, 이, 비, 설, 신, 의죠. 거기에 대응해서 육외처가 색, 성, 향, 미, 촉, 법입니다. 그러면 끝에 우위에 대응하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이 법이 이게 이제 부처님이 설하시는 그리고 부처님이 세운 하나의 특수 체계라서 그걸 우리가 삼보라이라거든요. 삼보 중에 법보라고 한 것이거든. 불법성 삼보 중에 법을 가운데 넣어서 부처님이 깨닫고 법을 설하셔서 중생을 제도했다. 그래서 그 제도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중생은 승보가 되고 가르친 분은 불보인데 그 두 보를 연결해서 말하자면 셋을 다 의미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법보다 이 말이에요. 그 불법성 삼보
이것은 또 이제 법을 전제로 했고, 법은 위를 전제로 하고, 인간은 위를 만나서, 위를 갖췄기 때문에, 부처가 법을 설하시면 그걸 알아들을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발심을 하고, 수행 경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성보가 되고, 성보가 됐다는 말은 팔정도를 걸을 수 있는 태세가 이미 다 갖춰져 있다. 팔정도를 걸을 수 있는 어떤 자질, 요소가 갖춰져 있다면은, 그러면 인간은 시간 문제, 즉, 예약 단계냐, 아니면 이제 예약을 어떤 실현한 단계냐의 차이만 있을 뿐, 부처하고 완결, 완전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삼보지은, 우리 세림만 삼보가 아닙니다. 조금 넓게 보면, 스님들도 어느 날 출가해서 성보됐지, 스님이 됐지, 출가 전에 내내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절이라는 개념을 조금 확대시키면은, 여러분이 금생에 출가를 하게 되면은, 금생에 삼보가 실현되는 거고, 내생에 만일 출가한다면, 내생에 되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은 내생 출가의 이전 단계, 즉, 전 단계입니다. 네. 그럼 하루 전이나 한생 전이나 뭐 큰 차이 있습니까? 다 찰나 수유지간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가 다 사실은 성보 및 성보 예비 후보들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은 인간은 상상할 수가 없죠. 우리가 시간 공간이라는 개념에 국집을 하니까 무슨 뭐 했느니 안 했느니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분별해서 잡히는데, 시간 공간이라는 자체가 지극히 애매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요새 과학에서 말하는 블랙홀 안에는 시공이 없잖아요. 시간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빅뱅 후에 시간이 탄생을 하죠. 그래서 시간이 상대적으로 점점점점 말씀 길어지죠. 경에도 보면은 이 인간계에서의 뭐 한 천년 정도가 예를 들면 천상계에 합니다. 그런데 또 그 천상의 한 천년 만년 정도가 그 위의 천상에 또 합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시간이 다층적이에요. 요새 과학에서 말하는 다중 우주 그 비슷한 개념이겠지만. 근데 그렇게 시간 자체가 원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라졌다 없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시간이면 공간, 그건 더욱 그렇죠. 어디까지를 공간이라 해야 합니까? 공간은요, 사이에 있는 빈 곳, 이거든요.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있는 빈 어떤 그 부분, 그게 공간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별도보다 아무것도 없는, 그게 공간이 될까?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 공간은 결국 탄생을 할 수도 있고 소멸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시공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그 시공적인 사고라 할까 이런 것이 이제 생겨서 그래서 뭐 이전에 어떤 이구에 어떤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분류 네. 이게 전개되는 건데 그 전개된 분류란 게 사실상 진리분상에서 보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 의미도 없는 시공 속에 갇혀가지고는 말이요. 온갖 참 고통을 다 겪는 게 우리 존재인데. 그래서 억울하죠. 네? 원래 없는 그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한 나머지 그 속을 만들, 감옥을 스스로 만들어서 갇혀서는 그래서는 이제는 죽겠다 살겠다 하고 매일 아웃성이니 그 얼마나 억울한 짓입니까? 부처님 법에서 보면 이렇게 자명하고도 단순한 논리인데 이게 부처님 법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 또 어떤 면에서 서는 아 부처님 법 그거는 뭐 허황한 논리다 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이 참 난감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보통 말합니다. 인생 단 한 번뿐인 걸 한 번뿐인 인생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 사고를 하다 보면은 매사 절박합니다. 그렇죠? 절박하지 않을 수 없죠. 한 번뿐인데 그 한 번뿐인 것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나갈 수 있나?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어떻게 지금을 살아야 되지? 하는 그 초조, 긴장, 절박 이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제는 시공 속에 타이트하게 갇혀서 점점 정말 블랙홀처럼 밀도가 커집니다. 그걸 우리는 고해라고 그러죠. 고산내일이죠. 그 억울하게 살고 있는 중생을 제도해서 잊지도 않은 그것에 갇혀서 살고 있는 그 존재를 이 억울한 상태로부터 해방을 시켜가지고는 본문사를 실현하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어떤 축생들이나 윤회의 존재로부터 구별되는 인간 그 본유의 모습 그걸 우리가 부처의 경지라 하죠. 그 부처를 실현시키는 것 이게 사실은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에게 가르치는 취지죠. 그래서 아까 말한 삼보죠. 우리가 지금은 법밖에 있는 중생일지라도 어느 날 승부가 될 것이고 그래서 어느 날은 법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드디어는 어느 날 우리는 불보를 실현할 것이다 하는 전제가 깔려있죠. 이미 전제되어 있죠. 그래서 오진멸도 사성제가 그렇게 그 깔려있는 전제를 배경으로 해서 전개되는 한 가르침의 체계고 그 가르침을 우리가 실제 실천 수단으로서 받아들일 때 그게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와 법은 은밀하게 의미하면 다릅니다. 진리는 우리가 벌써 참 노자 말씀대로 도가 도인이 비상도에 와듯이
진리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말하는 한 어떤 개념입니다. 진리지 않죠. 그러면 뭐냐? 이 법입니다. 열반도 우리 입에 올려서 이야기한 그 순간에 그건 하나의 법입니다. 법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러죠. 진리는 언어의 바뀌었다. 언어 도단이다. 그렇게 외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소식 말지만 진리를 지향해서 우리가 일단은 법을 만나고 법에 발심하고 법을 실천 수행해서 진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마침내는 진리를 실현한다. 그러나 실현했을 때 그 진리가 아 이거 진리구나 했으면 그건 벌써 아니다 이 말이야. 아 내가 도달했구나 그건 아니다 이 말이야. 어떤 경계 어떤 경계를 설정해 놓고 내가 거기 가야겠다 하고 노력하면요 그건 하나의 우리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 개념적인 어떤 설정된 목표입니다. 그 진리가 아니죠. 따라서 우리가 뭘 공부를 해서 한 소식 했다 하고 그 다음에 뭐 마음 어떻게 해서 여러 가지로 어떤 참 때로는 사람에 따라서는 광대를 부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이야기겠죠. 그렇게 한 소식의 대상이 아니겠죠 아마. 한 소식 후에 또 한 소식이 있고 또 한 소식이 있고 그래서 뭐 참 척척척척이 넘어야 할 어떤 계기가 있다면 그거는 오히려 말이 맞죠. 그래서 팔정 사정제에서 도성제가 제일 끝에 온 거예요. 사람이 법과 그러한 인연을 애당초에 갖고 있는 존재라면은 우리는 좀 그러한 처지를 모르고 어떤 절망에 빠져서 억울하게 참 고생살이를 하는 그 상태야말로 치안 중에 가장 큰 치안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실질적인 문명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해야겠죠. 문명하면 발급이 없다. 해탈 열반의 어떤 또는 사정제에 대한 어떤 이해, 인식이 없다 하는 걸 무명이라고 뭐 이제 일반적으로 정의하는데 그런 정의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알아듣기 쉽잖아요. 내가 인간인데 즉 부처 예비자인데 그러한 내가 왜 천박하게 이 몸뚱이라는 것 사이에 갇혔다는 그 죄 때문에 이렇게 배고프니 아프니 죽느니 뭐 또 어쩌니 저쩌니 하고 이렇게 천박한 어른을 계속 하느냐. 그거 정말 억울하고도 참 쓸데없는 짓 아니냐. 쓸데없는 짓 계속하는 사람은 우리 성공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치안 중에서도 가장 구체적 치안이고 또 문명의 극단적인 예시다. 예다. 문명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 문명을 깨야 됩니다. 그 문명을 깨고서 우리가 인간 본연의 그
어떤 가시를 실행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나갈 때, 아마 그게 삶이고 그 삶을 사성제에서 도생제로 표현한 것이다. 팔정도, 여러분이 팔정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고야소리는 만날 법회마다 뭐 팔정도 얘기만 하기 때문에 누구만 봤다나 팔정도 말고는 하나도 뭐 딴 말 없대요 하고 이야기할 만큼 사실 나는 팔정도를 강조해 왔고 지금도 할 것이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 말고 뭘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오늘 팔정도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이제 걷는 본분사요. 마땅히 걸어야 할 일이요. 결국은 걷게 되는 길이다 하면 그게 오늘 걷냐 내일 걷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 꼭 걷지 않을 수 없는 길이라면 우리가 팔정도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그 길을 제대로 잘 걸어야겠죠. 그러지 못하면은 참 또 수행이란 이름에 갇혀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헤맴을 지속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팔정도를 이야기를 뭐 해도 또 할 거리가 자꾸 생기는 이유가 그만큼 팔정도가 정말 진리답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한 단어로 팔정도에 대해서 말이요. 그 중부경에 117경에 나오는 그렇지 아마 그 이야기의 이제 좀 뭐 해설이랄까 설명이 되겠는데 그걸 좀 나름대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요, 세상에 아까 내가 수행자가 많다 했는데, 많을 수 있다고 했는데, 노력하는 사람, 예를 들면은, 윤리적인 자기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많이 있죠? 도덕 실천하는 사람, 자해, 자비행을 하는 사람, 요새 우리나라에 전부 해외에 나갔을까지, 이 적극적 사랑의 행위를 하는 그러한 선 이외에 참 좋은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것과 팔정도의 수행이 꼭 같은 건가 하면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니까 팔정도겠죠.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그 문제를 117경이 잘 짚어줍니다. 거기는 보면 이제 마지막 정을 좀 제외한 그 앞에 일곱 가지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그 소식을 이야기하거든요. 정견이 제일 앞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명입니다. 정어,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이거는요, 사실은 여러분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언제 생각 안 하며, 언제 말 안 하며, 언제 행동 안 하며, 언제 살기 위해서 뭐 바꾸지 안 합니까? 이건 삶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모습들이 다 증개될 수 있는데,
요 넷을 말이요. 일단 정견이 들어서 하범부 구조입니다. 근데 정견은 뭐냐면 바른 견해거든. 견해가 나와서 해내는 사람들에게 어떤 목표를 제시를 해서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일단은 합니다. 생각도 그쪽으로, 말도 그쪽으로, 행위도 그쪽으로, 삶도 그쪽으로 영위하려고 노력할 때 그 사람 일단은 변화한 거죠. 정견을 접하고서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견은 정견 나름대로 그렇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야겠죠. 예? 이제 그 다음에 이 삶의 내용은 내내 그것인데, 내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것인데, 여기 이제 정정지기도 한번 문제를 붙습니다. 올바로 정지를 해라. 즉, 지금 나에게 어떤 결함이 있는가를 살펴서 그 나쁜 잘못된 또는 해로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없는 좋은 점은 어떤 것인가, 즉 내가 필요로 하는 개발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가 를 살펴서, 그래서 이제 누구누구는 보니까 이러이러하고 옆에 어떤 참 현명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요소가 있는데 나는 그것이 많이 없거나 부족하구나 하고 생각해서 그걸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어느 정도 개발되면은 이게 사기를 잡시면 안 되도록 영원히 내 것으로서 딱 자리 잡아서 적극적이고 더 말하자면 더 증장하는 그러한 좋은 덕이 되도록 노력하고, 이렇게 네 가지 노력하는 것을 증지라고 그러죠. 그러나 8정도에 있어서는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그 노력 자꾸 해봐야 선량한 사람밖에 안 돼. 선량한, 때없는, 나쁜 일을 해꾸질 않아서 남을 괴롭히지도 않고, 그래서 참, 그 옆에 가면 기분 좋고 편안한, 그러한 온갖 덕을 다 갖춘 사람은 일정장, 그 사람이 열반 해두지는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시메탈의 어떤 소식이라고 우리가 배워 알고 있죠. 이 시메탈의 문제가 뭐냐? 참 좋은데 언제 터질지 몰라. 언제 다시 그놈의 고가 어디서 또 옆으로 부위를 내려가지고 대사가 날릴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뿌리를 뽑아낼 때 말씀 제대로 제거해, 잡목을 또는 동목을 제거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시메탈이라는 건 뭐냐면 죽기를 그런 거야. 그래서 우선은 잠잠해. 근데 언제 어디서 또 싹을 또 내밀고 올지 잘 올지 모른다. 그 단점은 뭐 충분히 있단 말이야. 왜? 시메탈이 말이요, 윤회를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라 그래서 보호했거든요. 근데 시메탈은 그것을 완전히 넘어서서 이 열반에 들어서 마지막 해탈이 해탈 경지까지 마치 뿌린 그것은
아니고 그냥 상당히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에 평화로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예를 들면 정에 들어서 저 비서의 저 비상처정에까지 들었다고 하면 그 시간은요, 지금 우리 이 시간대로 보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주 전체의 그 어떤 큰 스케일에서 보면 뭐 조금 길고 짧은 차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부처님이 출가하셔서 스승을 만나가지고 처음 배운 게 정이거든요. 그래서 알라라 까랑가라든가 우따까랑가 우따두 큰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최고의 정을 배웠죠. 그런데도 부처님이 아 이거 아니다. 그분들은 아, 당신은 이제 드디어 구경의 진리를 깨달은 공부 마친 분이니까 나하고 같이 이제 제자들 가르치면서 우리 이제 같이 지내자고 그러는데 부처님은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래서 고행님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냥 예사롭게 느껴버리면은 경이 얼마나 많아요. 이 발리경은 과정적 이야기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해서 실질적으로 그 경계에 나아가는 삶, 이 실천적 삶을 이야기해서 말하자면 추가해서 공부를 하려는 사람이 그 공부를 이룰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그걸 찬양해서 그걸 동경하고 그걸 믿고 그래서 그걸 신앙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신앙하도록 만드는 거는 종교입니다. 부처님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 뜻은 뭐냐면 도를 길 이야기했지 그 구경에 대한 어떤 미사 여부라든가 아름다운 찬탄 이야기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빨리 불교를 만나면은 그런 찬탄보다는 실천적으로 걸어갈 길을 구체적으로 아주 자상하게 친절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행보를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발심도는 우선 여러분이 먼저 명심해 줄 거는요 이름이 두 가지예요. 발진도라는 이름은 그 구체적으로 그 구성 요소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고 그 성질로는 중도라고 그럽니다. 중도. 그래서 중도가 또 어떤 것인가 하면 거기도 또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아리아마카라고 그러는데 고귀한 길. 또 하나는 마지마 빠디빠다 중을 긋는 행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중을 지향하고 중을 향해서 또는 중을 견지하면서 중을 잃지 않으면서 걷는 걸음이 라야 되겠죠. 그래서 중도를 단순하게 무슨 변을 양변을 떠남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하면 좀 미진하죠. 아리아마카의 아리아는 아리아라는 말은 고귀하다는 뜻인데 고귀, 고결, 뭐 고상, 고매 뭐 이런 뜻하고 통할 수 있는 그런 게 용어인데 어쨌든 그런 아리아 마카다 즉
일반이라는 구경의 진리에 도달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건 고귀하고 고결하고 고매하고 고상하고 덜 수치에 높은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것만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요 곧 관념 노름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중도도 하나의 관념 유리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부처님이 안전장치를 거합니다. 그게 마지막 바디바다입니다. 중을 견제하라. 매사에 중을 살피고 중을 지속하도록 노력하고 즉 변을 또한 떠나도록 노력하고 양변을 떠나도록 노력하면서 중을 지켜나가는데 그것이 중을 위한 중이 될 때는 또 하나의 관념에 빠질 수도 있고 하니까 참으로 실천적으로 효력이 있고 정말 양변을 자꾸만 멀리 떠나서 중을 취하다 보면 마침내는 양변을 의식할 필요도 없이 초월해 버리는 경지까지 갈 수 있을 때 그게 중이다. 그 중의 행도다. 우리가 만날 말이요. 이건 나빠. 이건 나빠 하고 밀쳐내기만 그거 하면은 평생 이 양변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는 꼴 아닙니까 그게? 그 사는 게 너무 지긋지긋하고 숨막혀서 오히려 숨도 묶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음악을 한번 틀어본다든지 뭐 해가 터치한다고 얼마나 숨막혀? 그게 같이 사는 거요. 양변을 떠나지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요. 양변을 초월해야 돼요. 마치면은 내 살변에는 양변의 그 세계가 다 사라져서 없어. 이제 변을 취하려 해야 변이 없어. 그가야 그 사람이 진짜 변을 떠난 것이지. 그러한 변을 떠남. 자, 그 소식을 마지막 바디바다라고 하고, 그러한 자세, 걸음, 실천과 그러한 길, 아리아마카하고를 합쳤을 때 그게 진정한 중도다. 즉 그게 팔중도다. 팔중도지 거기 있어요. 그럼 지금 앞에 말한 정경진 한테 그 노력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그거는 그 좀 그것만 가지고 안 되겠죠. 그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양변을 떠난 중을 취해서 중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고투고투 하면서 평생을 사는 사람이 될 수는 있는데 초월한 사람까지도 못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서로 그 사람이 노력하는 과정에 삼배를 이루어가지고 마치면은 신통력까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한 초월의 중도가 되려면 단순하게 양변을 멀리하는 정진의 중도만 가지고는 안 되고 마침내는 한 거대한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뭐 하나 더 매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요. 그게 정념입니다. 아시겠어요? 정경진도 열심히 해서 정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런데 그 정은 결국은 밑둥자르기까지밖에 못 가는 정이다. 그럼 뿌리를 다 뽑아내는 정이 또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정에도.
뿌리째 팍 뽑아내는 그러한 뭐 굴삭기 같은 것, 이걸 부처님이 마련하신 거예요. 뿌리째 뽑아낼 수 있는, 또는 아까 말한 양변을 초월할 수 있는, 이거 상당히 장벽을 넘어서는 비행, 이러한 것을 한 것이 그게 정연이다 이 말입니다. 삼마사띠라고 여러분이 많이 듣고 있는 그것, 그것이 정정진에서 정정까지의 그 말하자면 일곱 가지가 다 갖춰져도 열반을 갈 수 없는 그 한계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정연이 됩니다. 이 삼 정연이 들어갔을 때 그 여덟 개 도 가지 팔지도는 팔지 성도가 된다. 요 점을 제가 강조해 두고 싶습니다. 오늘 정염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팔지 성도가 된다. 즉 팔지도가 된다. 그 전에는 그냥 팔지 성도가 아니라 팔지도인데 이걸 팔지 성도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은 삼마사지다. 자, 그럼 삼마사지 언제 그렇게까지 신통방통하냐? 우선 오늘 이야기를 여기까지 한 책임상 그거 조금은 돼야 됩니다. 부처님이 정념의 어떤 제자가 물었어요. 정지정념 한테 정지가 뭡니까? 그 정지란 건 사띠 삼빠자냐에서 삼빠자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횡유자와 어묵동정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러면 걷는다고 알고 있고 내가 말하고 있으면서 아 내가 말하고 있구나 하고 말하고 뭘 다 알면서 주시하면서 그러면서 할 때 그것이 삼빠자냐다. 그러면 정념은 뭡니까? 하고 다시 물으니까 부처님이 말 한마디로 딱 대답합니다. 사염체다. 신수심보. 이 사염체가 정념이다 이랍니다. 여기서 이제 참 많은 오해와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사띠 같은 것을 이해할 때 팔 정도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길을 감, 쉬지 않고 계속 나아감. 우리가 길이라 하면은요, 걷는 것이지, 길 위에 집 짓고 들어놓으면 그건 길이 아니고 집이죠. 거기 앉아서 그냥 거기서 뭐 잠자고 하면 그때는 길이 아니죠. 그냥 노숙처죠. 따라서 길은 걸을 때 길입니다.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천천히 가든 늦게 빨리 뛰어가든 어쨌든 갈 때 그게 길이지 그 주저앉아 그리고 거기서 묵히는 거는 그건 길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염처를 길로서 길의 일환으로서 이해를 해야지 그걸 그냥 어떤 주저앉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염처를 예를 들면 남방에 누구 선지식은 예를 들면 사염처 중에 신염처를 중심으로 수행하는 법을 갖춘다. 누구는 수 중심으로 갖춘다. 뭐 이런 식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한 수행법으로서는 대단히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8점도 중에 정념은 아니다 이 말이지. 신수신법이란 자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계단이라 해야 된다.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관념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복에 앉아서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해 봅시다. 자, 부처님이 말이요. 앉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앉는 팔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즉, 앉는다는 말은 관심, 시선, 모든 것을 안으로 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안으로 돌리라. 그래서 당장 경에 보면 사의 염색전에도 보세요. 호흡을 봐라. 호흡이 길고 짧은 걸 봐라. 근데 그 길고 짧은 이것도요, 해석하기에 참 다양합니다. 단순하게 코끝에 의식을 두어가지고는 호흡이 나가는 게 길게 나오거나 길게 두거나 이렇게 보는 그것도 한 방법이겠죠. 즉, 마음을 안으로 돌려서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아주 심도 있게 지켜본다. 이것이, 네, 호흡을 보는 취지일 거예요. 그렇게 이제 호흡을 쭉 보면서 이제 앉아서 계시다 보면 여러분이 다 경험하죠? 어디가 괜히 근질근질해. 뭐 벌레가 막 기어가. 느낌 아닙니까? 그걸 쓰라고 해요. 그래서 안으로 몸을 관을 하다 보면 수가 따라옵니다. 그거 피할 길이 없어요. 수를 설명하기를. 이 몸뚱이의 어떤 그 관계와 관계 있는 늦, 고, 낙,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하고 수는 말하자면 다음 단계일 뿐 연계되어 있는 거죠. 이걸 딱 꺼내가 난 수만 가네. 이거는 이제 나중에 특수한 집중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은 될지언정 신수신법의 정령의 취지를 살리는 데는 오히려 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잘못된 어떤 그 어떤 경계에 굳이 파악해야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다 보자 그 다음이 당연히 느낌의 정리에 관한 공부를 하면은 마음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음을 쭉 이제 자꾸 살피다 보면은, 어? 야, 여기 욕심이 일어나고 있네. 야, 여기 이렇게 승리하는 마음이 쓰고 있었구나. 지금 내가 요 승리하는 마음하고 짝을 이루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보게 되지. 네. 의식은 어떤 공포심이라든가, 뭐, 다급하게 서두르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취향. 아, 그거하고 짝을 이루고 있구나. 내 마음이 지금은. 그래서 금방 욕심하고 놀다가, 금방 승냥하고 놀다가, 또 금방 취향하고 놀고 있구나. 하고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잡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네. 그, 마음 보는데 말이요. 전문가가 자꾸 돼가는 거지. 예. 네. 우리가 자기 마음 보는 이거 사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일반 세상에서 자기 마음 못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도 짓고 하지. 급 없이. 그것도 마음을 보는데 말이 여태까지도 착 설명하세요. 방금 세 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정돈된 마음과 흐트러져서 산만한 마음.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또 다른 번역도 가능한데, 그런 마음의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대장부, 장부심의 마음, 또는, 그렇지 않은 마음.
이제 이런 마음을 또 이제 살피게 되고, 이게 마음은요, 이런 상태냐, 아니면 그것도 아닌, 그것이 결제된 상태냐 하는 식으로 이제 봅니다. 문법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큰 장부심, 장부심 중에 가장 그거는 추가심이겠지. 네? 여러분, 그, 선생님들, 추가보다 더 큰 장부심이 있었습니까? 뭐, 내가 대통령 되겠다, 뭐 하는 그런 마음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상심과 무상심이죠. 크긴 큰데, 이제 아직도 더 위가 남아있으면, 이건 유상심이고, 이제 마음에서 크고, 뭐, 온 우주를 덮어서 이제 더 이상 높, 예, 더 높은 건 없다. 이거는 무상심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이제, 부처님 법을 만난 덕에 한 걸음 더 나간다 하면 그게 이제 사마다하다 짓다, 즉 삼매에 든 마음. 여기서 이제 또 많은 이 어떤 갈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또 사마다하다 짓다가 나오냐? 너무 세상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중도의 소식이야. 중도정, 즉 자나. 이 자나의 소식이다. 그래서 드디어는 비무따짓다가 해탈심이냐 해탈하지 못한 마음이냐 하는 이게 소위 해탈다고 저는 일단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결론 짓는 것을 서둘 이유는 없고, 근기 있게 다 성실하게 자꾸 확인해 갑시다. 다만 나는 어떤 이러한 아이디어를 여러분에게 일단 드려서, 여기는 뭐 공부 초심자도 있고 또 공부에 참 아주 깊은 분들도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생각 의리를 하나 드린다. 막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뒤에 비무따짓다는 소위 이제 그 비무띠, 비모카가 아니고 비무띠다. 시메타는 비모카로 표현하고 해해타는 비무띠로 표현한다고 보면 우리가 공부에 달라고 지어가면서 정리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선 이 신념체에서 나오는 마지막 것을 비무따짓다라고 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왜냐면 정 삼마사띠를 하다 하면서 이제 쭉 흘러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뭐 관심을 안으로 향했고, 그러다 보니까 느낌이 생겼고, 또 그 느낌이 안정되니까 마음이 이제 쏙 보여서 마음을 이제 살폈다. 그래서 법염체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시메타를 연기해서 무상심까지 갔다, 이 말이요. 무상심까지를 살핀 사람이, 야, 아직도 뭐가 있네. 그게 뭐냐? 지혜네. 그럼 지혜 어떻게 개발해야지?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공부의 흐름으로서 드디어는 법염체를 살피게 된다. 법염체의 제일 앞에 5개가 나와요. 다섯 가지 장애. 근데 그걸 크게 좀 구별을 해보면은, 좀 조잡하지만 일단 대강 크게 구별해 보면 사염처 중에 법염처로서의 오계가 있고, 그 이외에 어떤 정진을 방해하는 장애로서의 오계가 있다고 제가 구별해 봅니다. 이걸 보통 이제 주목 안 하고 지내가는 게 맞죠. 동일해. 나는 그것을 대단히
많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꼭 말을 해야 합니다. 예, 까마찬다라는 말로 보통 많이 나오는데, 또는 뭐, 까마도마나사라는 말도 쓸 때도 있고, 뭐, 아마 그 말고도 또 뭐, 있을 거예요. 근데 요는, 이, 까마라는 용어 가지고 이게 반드시 등장하는데, 근데, 사염처의 법염처로서 오계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아, 비슷하다고 나온다고. 까마가 아니라, 아비자. 까마 욕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욕계적인 찬다, 욕망, 생각, 뭐, 바람, 추구, 뭐, 이런 것이 까마 찬다라면은, 그것은 이제, 우리를 까마 세계에 묶어서 한정시키는 것이니까 장애고 극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신의 타월의 그, 색계, 무색계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거기에 비하면, 팔진도에서는, 이 정염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비자가 한다, 이 말이야. 그 아비자를 어떤 사제들이 다 사제 보면은 탐욕, 욕심 이렇게 말하자면 까마찬다하고 똑같아요 설명이. 그런데 참 우리가 그 주목해야 할 것은 비유를 드러난데 까마찬다의 비유는요 이 그릇에 물 담겨 있는데 거기에 온갖 색소가 다 들어가 있다. 빨간색, 염료, 뭐, 염료랍니까? 색소. 뭐, 이런 것이 다 들어, 섞여 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실체를 벗어봤다. 하는 비유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비자에 대해서는 비유를 어떻게 하느냐면, 그런 비유가 아니라, 빚을 지은 사람이 받는 고통스러운 입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부처님 정확하신 겁니까? 또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날 우리 인류에게 참 하나의 등불이 되는 그 불빛이는 그런 분이 흔히하게 그냥 뭐 이런저런 적당하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경에 절대로 그런 게 없다고요. 참으로 삼세의 대도사로서, 삼계의 대도사로서 책임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리짜, 부야빠다, 또, 미샤리띠, 뭐, 우타자, 우타그라마, 우타자 국부자, 그리고 뭐, 오해, 뭐, 미시기자, 이런 것이 소위 다섯 가지 장애인데, 뒤에 넷은 단어는 같아요. 단어는 같지만은, 정말, 용도는 다르다. 그래서, 오계가 법염처로서 다섯 개 나올 때는, 이것은, 소위 중도정인, 초선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는 장애다. 이렇게 일단 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깨달으실 때 고행도 다 안 되고 정말 절망에 빠졌을 때 그 초선을 다 어릴 때 경험했던 것을 되살려서 마시면은 대각을 이루시거든요, 바로. 즉, 중도정의입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더 언급할 것은, 여러분이 지금 새끼, 욕계 새끼, 무새끼를 기계적으로 암기를 하다 보면, 마치 욕계 후에 새끼고, 새끼보다 무새끼가 더 높다 하는데, 어떤
순서만 아니라 거기에 가치까지 그렇게 뭐냐면 부여해 드리기 쉽다고. 근데 그것은 중도에 어긋나는 대반발입니다. 정으로는 여기보다 세계가 높습니다. 또 세계보다 그 세계가 높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중도에서는요, 그러한 정을 위한 정, 높은 정을 사양합니다. 그걸 변으로 봅니다. 그래서 죽을 지어라. 그거마저도 정에서마저도 죽을 지어라. 그래서 세계라는 것을 말하면 열반에 이르는 팔진도의 길로서는 그것이 더 빠른 직접적인 길이고, 부처님도 나중에 깨달을 때 보면 그렇잖아요. 열반에 드실 때도 정이 높은 데까지 올라갔다가 도로 조선까지 내려갔다가 사선에 가서 열반 되어버리죠. 만일 무색계정이 더 질적으로 좋은 길이면, 질적으로 당연히 부처님이 열반에 들 때도 무색계정에서 열반 내려올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사선에서 뛰고, 그리고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보면 사선의 의미가 단순하게 그냥 취급되는 게 아니라 대단히 존중되고 있다는 것. 참 그야말로 불교 비장의 카드입니다. 사선. 그게 진짜 선이에요. 정이에요. 초선, 이선, 삼선은 사선에 가는 길입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다 면밀하게, 좀 면밀하게 또 참 비틈없이 짜여져 있는 것이 법의 소식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더 큰 정진 행상을 바라면서 끝내겠습니다.